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서문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서문이라 하면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이 아닌 모든 문장을 평서문이라 하겠죠. 평서문에는 부정문과 긍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평서문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자기의 주장을 가장 잘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서문은 용법이 가장 많고 또 영어를 할때 가장 잘 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떤 용법을 순서를 먼저 중요한가 이걸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22가지 유형이 있고 이 외에도 쭉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사이트를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다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The more you love, the prettier your love becomes. 여기 보시면은 The more, the prettier. 이게 비교급 앞에 더가 있죠. 이렇게 되면 뭐 하면 할수록 뭐하다. 사랑하면 할수록 당신의 사랑은 더 예뻐진다. 여기서 보듯이 이 평서문은 이런 유형을 패턴을 쭉 익혀야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 The world gets wider when you understand English. 여러분, 영어를 이해하면 세상은 넓어진다, 더 넓어진다, get 비교 뭐 하게 된다, 뭐 이렇게 흔히들 많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챕터 1 이렇게 있는 거는 이후 챕터가 쭉 이어진다는 뜻으로 아시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평서문은 뭐 statement, declarative, sentences 이렇게 여기까지로 부르는 게 있는데 평소는 그야말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진술한다는 뜻이겠죠. 1번 보면은 I do not always work hard. 여기서 나는 not always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나는 항상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항상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다. 가끔은 논다. 가끔은 쉰다. 이런 뜻으로 이게 해야 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not all 이걸 보세요. 이게 하여튼 always all 이렇게 모든 거에 앞에 not이 붙으면 부정어가 붙으면 모든 게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Not all the poor people are unhappy. 그러면 이게 모든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불행한 건 아니야. 이런 뜻이겠죠. Happiness depends on how you accept who you are. Who you are, 여기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이런 형식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수긍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다르다. Depend on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너의 정체를 너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불행하고,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고, 이렇게 너의 모습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다르다. 이런 뜻이겠죠. I am a beautiful daughter of my parents, but only an ugly woman to my daughters. 참 슬픈 현실인데, 부모한테는 나는 아름다운 딸이지만, 내 딸에게는 나에게는 못생긴 여자다. 이게 인간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You and I are the beautiful children of nature. 여기서 you and I and you 하면 안 돼요. You and I 항상 상대방을 먼저 이게 존중하는 뜻으로 You and I are the beautiful children of nature. 자연의 아름다운 자녀들이다. 이 말은 우리는 결국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우리는 다 자연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으로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갑니다. You and he are a truly good couple because you rarely argue with him. You and he are a truly good couple. 여기도 you and he 두 명이니까 are 이래 되겠죠. 당신과 그는 좋은 부부야.
여기도 좀 슬픈 내용인데, 당신이 그랑 다투지 않기 때문이지. 다툴 일이 있어 다투면 안 돼요. 다투지 말고 참아야만 좋은 부부가 됩니다. There is no man on the bank any longer. 여기도 on the bank가 이게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 저뚝 위에는 더 이상 아무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모두 다 집으로 갔다. 뭐 이런 가상을 생각해 보게 할수 있습니다. There are not just a few men in the bank. 이때 in the bank는 은행입니다. 은행에는 not just a few 요거를 잘해야 돼요. 아주 많은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Not just a few. Just a few가 조금이잖아요. 조금이 아니니까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건 많이 틀리는데. 그래서 평소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8번. There is a cat and a dog playing together in the same place. Neither of them fights. 여보세요. A cat, a dog.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게 a cat, a dog 두 마리니까 there are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언이 아무리 많이 이어나와도 there is입니다. 항상 there is a cat. 그 다음에 neither of them, none of them 하면 안 돼요. 두 마리이기 때문에 neither of them. 그 둘은 싸우지 않는다. 개하고 고양이가 이게 앙숙인데 잘 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There is a cat. 아, 이건 했고. Everyone is to die someday. 아, 9번 봐야 돼요. There is a cat and two dogs playing together in the same place. 여기 보세요. 같은 장소에 고양이 한 마리, 개두 마리, 이게 세 마리라도 there is입니다. 이게 there is a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none of them. 그래서 neither, none 이런 것도 잘해야 돼요. 이때 neither of them 할때 them은 두 명이고 none of them 일 때는 요는 세명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everyone is to die someday.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다. 예정 is to die. Everyone dies someday 이러면은 모두는 다 죽는다. 뭐 단순한 사실이고 everyone is to die는 앞으로 죽게 되어 있다는 예정설이죠. No exception including your son and daughter. 여러분의 아름다운 아들, 딸도 여기에서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All of you are happy at the beginning of your love, but the love cools down to ice soon. 사랑을 시작할 때는 모두들 행복하지만 이 사랑은 곧 얼음처럼 식어버린다. 여기서부터 이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본능이 아닙니다. I eat raw fish for lunch because my mother runs a fish restaurant. 요거는 뭐 단순한 평소문이겠죠. 어머니가 생선 가게를 운영하니까 나는 점심 식사 때 회를 먹는다. It is warm for winter. It is unusual to have such a heavy rain in winter in this region. 이 지역에서 겨울에 이렇게 비가 폭우가 오는 건 드물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자연현상일 때 자연현상의 주인은 누군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14번도 보면 It is strange that it snows in the late spring. 여기도 여기서 있은 뭐 이게 that 이하. 늦은 봄에 눈이 오다니 참 이상하다. 이게 it 여도 날씨겠죠. 15번은 it does not get dark. 요거는 명암인데 enough to go to bed until midnight. 요거는 not until 자정이 되어서야 잠들 만큼 어두워진다. 이렇게 백야현상. 여기도 it 여기는 위에는 이제 it is warm 다 날씨겠죠. 여기도 날씨 뭐 날씨인데 우리는 뭐 명암 이러면서 중학교 때 많이 했는데 하여튼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일 때 it을 써요. 그 다음에 My late father gave me
an important piece of advice last night. Late father, 이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난밤에 나에게 중요한 충고를 주셨다. 이 꿈에 나타났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I am watching my son draw the rose that rose in the garden. 이때 rose는 rise의 과거. 정원에서 핀 장미를 그린다. 아들이 그리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아들을 보는 게 아니고, 아들을 보고 있고, 아들은 뭐를 보고 있나요? 장미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좋아하는 게 장미를 보고 감탄하고, 나는 아들이 장미를 그리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이게 감탄하는 대상이 각각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She happily makes the cake sweet for her daughter's fifth birthday. 여기도 케이크를 이제 딸이 이제 다섯 번째 생일이에요. 5살 된딸 생일을 위해 케이크를 달콤하게 기쁜 마음으로 만든다 이 말이겠죠. 여기서 make the cake sweet, 여기 sweetly 이렇게 하면 sweetly 하면 돼요. 케이크를 꾸며주는 게 케이크 명사잖아요.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니까 여기 sweet 이렇게 꾸며주는 거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the coffee smells sweet but tastes bitter. 여기 보면은 is를 보면 돼요. 여기 is, smell 자리 is. The coffee is sweet but is bitter. 그 be 동사를 넣어보고 되면은 그 이하에 형용사가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the coffee smells sweet but tastes bitter. 쓴맛이 난다. The man sounds bitter but has sweet heart. 여기서 이제 이 사나이는 목소리는 좀 불친절해도 가슴이 달콤하다. 가슴이 친절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 the carpet feels soft. 여기도 the carpet is soft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soft 이게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카펫은 부드럽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드럽게니까 이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지 말고 soft 이게 형용사로 해야 돼요. But there is nothing softer than my husband's heart. 카펫이 부드럽다 해도 내 남편의 마음만큼 부드러운 건 없다는 뜻이겠죠. 남편을 아주 극히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Fish turn bad earlier in summer. Fish, 그렇게 여름에 생선은 일찍 상한다. turn bad. 그 다음에 열에 아주 민감한, sensitive, 민감하다. to the heat. He returns home after work. After work, 일을 마친 다음 집에 온다. continues working even after midnight. 자정이 넘어도 일을 계속한다. 이 사람은 일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가족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애처로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 평서문을 보면은 우리는 뭐 단순히 내용만 전달한다고 해서 그 겉모습의 내용만 파악하지 말고 속의 뜻을 들여다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문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시 이런 것은 다 평서문으로 표현하죠. 음음문, 감탄문 아무리 있어도 평소문만큼 깊이 있게 전달은 올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다소 두서없이 오락가락했지만 소중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되풀이해서 자꾸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학습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은 1장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